네, 안녕하세요. SBS 스포츠 해설 장소연입니다. 오늘 도로공사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, 유효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가운데 쪽에 정대영 선수, 배윤아 선수를 살리면서 다양한 플레이를 가져갔다는 겁니다. 제가 경기 앞서도 이런 부분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2차전 유효희 세터가 1차전에 매우 예. 인상적인 것이 계속해서 김미연 선수 쪽으로 센터를 보내면서 두 번째 이유, 2세트의 14대14에서 임명호 선수의 디그 그 두 개가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임명호 선수가 뒤쪽을 탄탄하게 잘 받쳐줬습니다. 공동생명의 찬스볼 오른쪽 달립니다. 이주아 이거 다시 오른쪽 런입니다. 아, 또 받았어요. 높게 오픈 소매를 부러뜨립니다. 이전에 임명호 선수가 두 개의 디그를 기가 막히게 잡아냈네요. 한마디로 공격보다 화려한 수비를 맞습니다. 양팀의 리베로들이 연출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3차전 포인트는 결국은 서브 리시브입니다. 흥국생명이 얼마나 리시브를 잘 견뎌서 다양한 패턴을 가져가느냐, 또 도로공사는 리시브를 잘 받아서 똑같이 오늘 2차전과의 그런 패턴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3차전의 포인트입니다. 지금까지 챔프전 코멘터리였습니다. 또 만나요.